안녕하세요. 이게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미리 홍보성 멘트를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바로 이걸 제가 촬영하는 밑에다가 이미지 파일로 제가 현장 강의하는 곳을 적어놓을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쪽에 이제 그 강의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하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만 되면은 출강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그 수특 영어에 대해서 난이도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제가 만드는 책의 이름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KG의 EBS 트랜스포메이션 익스트랙트에서 EBS 발췌, 뭐 이제 변형이라고 해야 되나? EBS 기반한 오길준이 만든. 그래서 그냥 부를 때는 KTX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제가 좀 멋있게 집니다. KTX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그 이 책의 이제 특징을 보자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쉽다예요. 쉽다. 글씨가 너무 좀 안 쉽죠. 내용은 쉽고요. 그럼 이 내용 자체가 있을 때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놓고 보는데 사실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변형 가치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변형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냥 좀 그 중간? 중하? 이렇게 쓰면 또 이제 그 저등급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기준은 3등급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3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중정도에서 상으로 가는 내용이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이제 특징을 보자면은 이래요. 그 논리적이다, 이제 철학적이다 하는 철학적인 지문 비중이라고 합시다. 비율이라고 합시다. 이게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서 한 3%나 될까?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여러분이 보면 철학적이나 논리적이다 해서 가장 어려운 유형은 사실상 문제는 이런 지문이에요. 논리적 지문. 그러니까 논리적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논설문 할 때 그런 논리를 떠나서 논리학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뭐 명제 따지고 뭐하고 할 때 참이고 거짓이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문장으로 연결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게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실험이라든가 뭐 일상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거의 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철학적인 내용인 것처럼 분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철학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철학자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 심층적인 이제 좀 더 그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문 자체가 쉬운 지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쉬운 지문 때문에 생기게 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그 빈칸 문제가 좀 드물다. 그러니까 고급이 이렇게 했을 때 고급형 변형이 좀 변형의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것.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것. 그래서 우선 이제 내용은 뭐 이 정도가 이제 그 전반적인 뭐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난도 문제는 좀, 그러니까 그 지문은 별로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은 그 고2 때나 고1 때 이제 뭐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3학년 내용을 많이 접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감 난이도는 그래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 지난 해들과 관련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해들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렵네 고2 때하고 많이 차이 나네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 2학년을 별로 안 했어요. 고3하고 이제 뭐 재수생 위주의 내용 그러니까는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얘기인데 우선 영덕에서 보자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대충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는 설명이 되려면 좀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전체 이제 지문 내용이 한 250개라 치자 하는 거예요. 250개라 쳤을 때 뭐 심경이니 분위기니 그죠? 일치여부니 이런 거 그냥 도표 안내문 이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버려놓고 이제 영어에서 그 다변형이 가능한 게 수특 영어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변형이 가능한 것이
가변형 가능한 지문의 숫자가 한 그 40개 정도인가?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30개? 이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변형이라고 했을 때 이 다변형이라는 것도 그럼 일단 써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빈칸 가치가 있는 게 한 그 뭐 50개 정도? 뭐 이 정도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어휘 가치가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냐 하면 한 30개 정도 돼요. 3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문법 가치가 있는 게 한 뭐 10개? 10개 정도랄까? 이 정도.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써놓고 나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그럴지 몰라요. 그 우선 이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저 빼먹은 게 이걸 빼먹었구나. 문법보다는 여러분이 문법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상 이거죠. 문법이 아니라 뭐야? 문삽 순서, 그죠? 문삽 순서. 여기서는 연결 포함입니다. 연결 포함. 이랬을 때 이게 뭐 보니까는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순서는 연결어하고 같이 가고요. 이 문삽이라는 것은 조금 이놈하고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저는 지금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순서나 연결어 관련해서 이놈만 보자면은, 한 20개 정도, 20개도 채 안 될 거예요. 20개 정도?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일부는 원래 순서로 나온 거나 문사부로 나온 거 이걸 빼놓고, 연결어로 나온 거를 빼놓고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 아주, 뭐 문사부로 냈지만, 그러니까 연결어로 냈지만 문사부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게 있고 별로 안 좋은 게 있고. 근데 지금 여기의 숫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풀려진 게 뭐 때문에 부풀려지냐면 이 문삽 때문에 부풀려집니다. 그럼 문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형태에 적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문삽은 아무 데서나 내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놈이 좀 그 변수였지. 실제 이제 순수나 연계로 포함으로 간다 치면은 한 20개 정도 이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은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합할 때는 이렇게 합하겠죠. 30개, 50개, 30개, 뭐 45개. 이렇게 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다변형 가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봐야 되죠. 이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다변형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빈칸 어휘 문삽 이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만이 아니라 가령 일부는 문법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문법 한 문제 내겠지만 이건 뭐 이제 한 제가 보기에는 뭐 10개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볼 때는 와 문법은 10개의 지문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또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 기준이에요. 제가 출제를 한다 했을 때 그 수능에서 너무 쉬웠던 이런 형태들 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 숫자를 보면 이거 빼놓고도 80개 90개 그럼 100 뭐 30개 이렇게 여러분은 계산할지 모르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냐면은 이 빈칸하고 어휘 개념은 거의 같이 묶여서 들어가요. 이게 거의 묶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놈이 이놈에 거의 포함이 되거나 같이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30개에서 이게 한 뭐 30 내지 뭐 35 그러니까는 30에서 40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해 봤자 거의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늘어난다 했을 때 뭐 이렇게 간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예는 제가 그 뒤에 왜 이게 이런 식으로 그 흘러가게 되는지 한 40개 정도만 하면 되는 식으로 가는지 하는 것은 제가 문제로 샘플 강의를 하나 올려놓고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주제 제목 같은 경우는 다 뺐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우에서 이 주제 제목 하는 부분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주제 제목 이런 거. 이런 건 다 뺐는데 이거 자체는 이 어휘하고 빈칸을 빈칸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삽 순서 연결을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한 70% 정도는 겹쳐요.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복이라는 것이 의미상 그러니까는 동일한 그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거의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놈과 이놈이 연결돼서 가요. 이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한 30% 정도만 별도다 하는 거죠. 이 문삽의 30% 정도만 별도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겹친다. 그럼 이것도 35개 선이면 거의 끝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변형이라는 개념은 이놈 이놈하고 겹칠 수도 있고 이놈하고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이놈하고 이리 겹칠 수도 있고 이래요. 일부 요약문이라든가 이거는 빼놨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주제 제목 했는데 여기에 요약문이라는 거 마저도 이 어휘 빈칸을 하면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 이거마저도 사실상 어휘와 관련해서 처리를 하면은 70% 이상은 어휘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수능 강의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구문 분석이 아니에요. 구문 분석 위주로 학습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전체 큰 틀의 흐름은 못 보고 이렇게 돼요. 수능 문제는 철저하게 큰 틀의 흐름이에요. 어휘건 흐름상 그러니까 무관한 것이건 주제 제목 요지건 이게 다 큰 틀 쪽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빈칸 쪽이에요. 그래서 학습 자체는 이렇게 간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전체 지문으로 보자면은 100지문 이내에서 거의 해결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100지문 이내에서. 물론 여기서 지칭이니 뭐니 하는 거 이건 여기서 지금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면 여기에 30개는 별개가 아니에요. 여기에 30개가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변형 가능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은 다변형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고급 지문이 고급 문제가 고급 문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숫자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어디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이 부분 때문에 비연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비연계에서 물론 이제 대부분 그러겠죠. 비연계에서 결정 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 크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에는 EBS 책 자체가 내용이 질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를 했을 때 비연계 지문 웬만한 것이 소화가 되는 구조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EBS를 다 소화를 했는데도 비연계가 나왔을 때 비연계 지문이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다른 이미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내리고 다시 올릴지 몰라요. 이것도 지금 촬영을 했다가 지금 전체를 다시 보고 나서 다시 촬영하는 거니까 우선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간단하게 그냥 샘플 하나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이 지문이 몇 개니까는 이거 전부 다 그냥 자세히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해야 될 걸까 그냥 답 맞추고 이 정도면 됐네 하고 그냥 건너갈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1강의 1번이에요. 1강의 1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맞추잖아요. 읽으면 주제 제목 요지 뭐 심경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맞춰요. 도편이 일체어분이 그죠? 근데 거기서 틀린다 그런다면 이미 4등급 아래로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강의 1번인데 여기서는 문제를 변형시킨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1강에서는 변형 가치가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거기서 혹시 변형해서 낸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고2 문제나 고1 후반부의 문제지 그 이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변형을 시켰냐면 이 문제는 어차피 원문제는 여러분이 맞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원문제를 이용을 해서 제가 어법 문제로 내놨습니다. 어법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참고로 이 문제는 이 상태로 놓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쉽게 나오나. 그러니까 목적으로 원문 문제는 여러분이 쉽게 맞고 맞았으니까 그냥 건너갑니다. 근데 이 지문은 가치 있게 이거를 내려면 딱 문법밖에 없어요. 근데 참고로 미리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봐왔던 형태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설령 이게 시험에서 제대로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을 틀어서 출제를 하면 깨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통 웬만한 문법 강의라든가 수능 그냥 되는 강의에서 크게 강조하지 않지만은 얘기만 하면은 다치는 그런 형태다 하는 것들은 언급을 해놓는 그 이제 그 방식으로 저희가 출제를 해요. 이 부분에서 그 가치 있는 부분 쪽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딱 한 군데를 제가 그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원문하고 다르게 제가 글자 두 개만 딱 추가해놓은 게 있어요.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일단 보고 이 문제는 그 제가 이미 촬영을 설명을 해서 촬영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별도로 제가 이 밑에다가 바로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우선 대치동부터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틀리게 강의 자체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그 설명은 밑에 있는 거 보시고 어디서 강의하는가 하는 거는 밑에다 제가 써놓을 테니까 뭐 궁금하면은 댓글을 다시든가 이러세요.